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월간 서준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월간 서준식하고 좀 궁금하신 점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마침 우리 지난번에 주제 중에서 은행에 대한 상업은행, 투자은행 뭐 이런 얘기를 꺼냈었는데 네. 한 달 지나는 동안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사람들은 이제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상업은행이 뭐고 투자은행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부터 시작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되게 중차대한 순간이죠. 금리를 올려서 은행 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안전하다 했고 뭐 별반 없어 그래서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다 갑자기 노랜딩 얘기 나오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고공행진해서 뭐 6%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순식간에 단 지금 그때 시점으로 지금 딱 겨우 3주가 지났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3%를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연속으로 연쇄도사 수준의 두 개가 시그니처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는 아예 그 UBS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또 도이체뱅크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축약을 해보면 금리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려서 그렇죠.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지난번 금융위기 당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나타나던 그 리먼 브라더스 그때하고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다르죠. 네. 다른데 아마 똑같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좀 아마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딴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 네. 제일 큰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은 그 당시 그 부실은 계산 불가능했다. 그렇죠. 이게 보면 계산만 가능하면 돼요. 이번처럼. 네. 근데 계속 계산 불가능하면 이거를 다른 데서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때 돈이 얼마 들어갈 줄 몰라. 네. 그리고 그때 리먼 브라더스뿐만 아니고 보험회사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파생으로 너무 많이 엮여져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인수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해결을 결국 못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번 같은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런 데는 명확하게 부실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자본금에서 얼마 까이고 뭐 요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얼마면 사줄게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이미 나타났고. 예예. 예. 그래서 금융기관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법을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규정들을. 네네. 너무 복잡한 파생 이런 쪽에 규제가 좀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외국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낱마로 엮여진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상당히 심플한 그런 손실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완전 다르다. 계산 가능하고 네. 인수 M&A나 지원을 통해서 위기로 계속 그 전이 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차이는 있다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동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처음 일어났을 때는 막 우왕좌왕했지만 10년 됐나요? 15년 전이네요. 네. 우왕좌왕했지만은 그 동안 아마 그 매뉴얼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네. 그럼 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계산 가능하니까 네.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상업은행은 그냥 일반 은행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은행이라고는 우리가 보는 그 증권인데 네. 이 증권하고 섞인 애들이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만 사태 할 때 리만 브라더스도 사실 증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역사가 있죠, 그죠? 네네. 이게 네. 대공황 때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처럼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업은행들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FM대로 지금 막 하고 있죠. 네. 예금 받은 돈은 상당 부분이 대출로 나가는. 네. 그렇지만은
대공황이 툭 터지고 금융기관이 수만 개인가 엄청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졌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예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루스벨트 대통령이 예 글래스 스티컬 법 예 그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법인데요. 그거 이후로 이제 상업은행 투자은행 그래 나누어서 상업은행은 그 소중한 예금을 헛되이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 네. 아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네. 안정성을 상업은행은 안정성이 그래서 높은 은행이야. 네. 이렇게 한 법이었는데 그거를 1900년대 말 1999년인가 네. 그때 그린스펀이 등장했고 또 거기에 또 로렌 서머스가 등장하면서 네. 파생상품 거래를 엄청나게 허용을 해줬죠. 다시 이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해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은행들의 요청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네 로비라고 생각해요. 예, 예, 자기네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예, 예. 그 자기 기업에 대한 탐욕은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예. 수 없지만 그 하여튼 그게 로비 같은 걸로 돼서 그게 법이 통과가 됐고 예.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예. 외환 그 금융 위기까지 예. 이렇게 연결됐는데 연결됐는데 그거를 또 다시 그 법을 다시 법으로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다시 분리하는 쪽으로는 안 갔죠. 오바마 때 그래도 그 법 제정이 있긴 했었죠. 시도는 그러니까 그걸 완전 분리하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규제 네. 파생에 대한 규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걸로 해가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규제적으로 좀 안정성을 높인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보이던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깜짝 놀랐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을 보고.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고. 예. 예, 실리콘밸리 은행 CS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열어 보면 우리나라의 은행들 네. 입장에서는 얘들 은행 맞아? 할 정도로 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다. 예. 예. 이거 완전 상업은행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기본이에요. 네. 그 은행들의 기본이 ALM 네. 이 있어요. 그게 뭐 asset. 네. 그러니까 자산과 네. L, liability, 네. 부채를 M, 네. 매칭하는. 그러니까 그 기관을 최대한 매칭하는 쪽으로 리스크를 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다. 예, 네,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부채를 1년짜리 만기에 부채를 졌으면 네. 내 자산도 1년을 크게 초과하지 않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내 부채는 또 10년 동안 이걸 갚아야 되는 건데 10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건데 내 자산은 1년짜리에다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자산과 부채의 duration 그 기간이 미스매치 됐을 때 위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그 금융기관의 교과서인데 네. 문제는 그 실리콘밸리는 1년짜리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10년짜리 국채를 샀더라고요. 듀레이션이 네. 이렇게 깨진 비중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평균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했어요. 그 은행이 이거 아마 작년에 그 10년짜리 금리가 좀 오르니까 이거는 기회다 생각보다 낮은 금리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희도 아니면 어떤 알려진 바로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 그러면서도 믿을 수가 없지만은 또 사람들이 국채는 안전해 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안전자산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 그 안전은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는 거지만은 이거는 절대 무위험 자산은 아니거든요. 만기까지 위험이 상당히 많은 자산이에요.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자산이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매매를 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산이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많고. 대출을 못 해준 거겠죠. 대출을요? 예, 대출이 그만큼 안 나갔습니다. 예, 대출 갑자기 예금이 한 2배인가 3배 늘었습니다.
22년도에. 아, 갑자기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네. 힘들어서 그 일단 국채에 넣어놓자. 그러면 네. 그냥 뭐 한 2년짜리 그렇죠. 이런 데다가 넣어놨으면 그러니까 ALM 원칙을 네. 지키면 좋습니다. 아, 이 ALM이 일종의 그 자산 운영의 원칙이군요. 원칙이죠.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국채를 가지고 넘어져서 네. 국채를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를 사게 되면 그거를 일종의 자본으로 그 계산을 좀 빼주는. 아, 그것도 굉장히 네. 그러니까 ALM에서는 틀어졌지만은 그 크레딧 차원에서는 맞아요. 당신은 위험한 거 들고 있지 않아로 계산이 네.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많이 사게 된 거고. 아.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부도덕함이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 좀 다른 게 부실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실은 네. 크레딧 부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크레딧 네. 부실이 아니고 이번에는 네. 만기 매칭의 네. 문제.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꼭 똑같이 맞추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그거를 그 정도가 차이가 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벗어나면 그거는 네. 그거는 어떤 리스크 그쪽 관리 쪽에서 부서에서 네. 용인할 수가 없었을 텐데 신기해요. 그런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은행이잖아요. 네, 작은 은행이고. 작은 은행이고 미국에도 이번에 이 금융 그러니까 이 금융 쪽의 위기가 이제 전이되려고 막 한 그런 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은 은행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런 것도 왜냐하면 또 작은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취약해요. 네. 그 개념적으로 좀 작은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기본적으로 큰 은행들이 마켓을 잡고 있지만은 저축은행 같은 네. 그런 쪽은 하나하나 밑으로 가보면 그쪽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미 연체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일부 저축은행은 큰 지주사, 금융 지주사 안으로 그냥 편입하고 이런 M&A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상당히 좀 저는 많이 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은행들이 와르륵 한번 했었죠. 네. 2000년 IMF, 98년 IMF 때 네. 여러 은행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은행 개수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그 은행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하면 은행을 과점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작은 은행들을 여러 개 나열해 놓으니까 한 개가 터지면 다른 데도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독점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한 다섯 손가락 정도의 네. 은행 큰 은행으로 계속 그 합쳐서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럼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의도적으로 최근까지 계속 했었죠. 최근이라기보다 뭐 한 뭐 5년에서 10년 전까지 그때까지 했었고 저는 그걸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왔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정부에서 약간 이렇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옹호를 해줬죠. 신한은행이 좋은 은행을 인수하고 네. 또 다 전부 인수 합병을 했잖아요. 네, 주택은행과 국민이 합병하고 하나은행, 네. 뭐 외환은행, 보람은행 그렇죠. 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 나라의 주요 은행들은 상당히 안정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처음에 이제 그게 터졌을 때도 저는 우리나라 은행의 큰 문제로 번져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런 쪽이에요. 네네. 그런 네. 쪽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강화돼. 우리나라는 너무 안정성을 강화하다가 금융 투자로 돈을 잘 안 흘러가서 그게 문제다. 그렇게 지난번에 네. 우리나라의 금융은 오히려 이제 그쪽하고 다르죠. 그쪽은 너무 막 예금 받아서 네. 그 돈을 가지고 금융 투자 쪽으로 막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위험. 이 많다면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 돈 들어가면 그분들 주식 투자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아예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원칙이 있어가지고. 원칙이 있어서. 예. 근데 그거 원칙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상 저는 보험회사도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네. 연기금처럼 약간 그렇게 주장하는
쪽인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보험사의 대부분은 주식이면 쳐다보지 않는 쪽으로 네. 그런 정도의 안정성이 그게 또 오히려 또 그쪽 측면에서 또 위험이 커지기는 해요. 커지긴 해요. 그 얘기도 재밌는데 네. 왜 어떻게 제가 처음 삼성생명 입사했을 때는 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네. 그리고 지금 하나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의 네. 3파전이었죠. 3파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규모가 네.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런데 상대가 안 되죠.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뭐 갑자기 삼성생명에서 만든 보험 상품이 막 대박 터뜨린 게 있나? 사실은 보험의 질적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죠. 저는 그런 쪽에 차별성은 별로 없었어요. 뭐 차별 가장 차별성이 컸던 게 뭐냐면 자산 운용이었어요. 네. 자산 운용인데 운용이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 비중이 가장 컸어요. 아, 그 3개사 중에? 예, 네. 그 상당히 컸어요. 왜 컸겠어요?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삼성 계열사 주식이 네.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게 우리가,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보면, 주식과 무슨 대출과 채권, 이런 걸 엮어서 네. 같이 보유 적정 수준으로 엮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성과가 제일 높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채권의 그 60대 40 전략이 지난 100년간 작년에 한번 깨졌는데 지난 100년간 두 번인가 밖에 안 깨지고 항상 승률이 좋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또. 네. 근데 네. 그거를 고의 타이 뭐 자이든 타이든 네. 간에 삼성전자는 상당 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결국 거기에서 나온 이익 네. 이익으로 더 공격적으로 영업도 할 수 있고 예, 더 그런 외형을 더 공격적으로 키울 수 있었고 네. 결국은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보험회사가 무조건 그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네.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네. 제가 가입한 변액보험이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로에 수렴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네. 차라리 저한테 돈을 맡기지 내가 그럼 운용을 아니면 나한테 자문을 구하든가. 네. 어쩜 이렇게 운용을 주식형이에요. 변액연금이라 네. 30%는 주식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도 제로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네. 일이고 그 부분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얘기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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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제 지금 은행 이야기를 조금 해 봤는데 은행과 네. 관련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2008년도 리만 사태 나오기 전에 은행 미국 은행의 태도를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가평가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시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가평가가 되어지면 자산이 막 증가하고 그래서 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또 뭐 예를 들어 대출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가평가를 해달라고 하다가 그 나중에 그 가격이 떨어질 땐 시가평가 때문에 우리 망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가평가 못하게 해달라고 또 바꿔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네. 은행이라는 게 네. 그 최근에 나온 얘기처럼 그리고 최근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자 바로 정부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뛰어들어서 이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최근에 한국에서 언급이 되었던 은행은 공공재다. 아니 그거는 네. 말씀 실수하신 거라고 내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공공재라고 공공재가 아닌데 네. 공공재라는 건 약간 공적인 네.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공공재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어디 뭐 사 네. 어디 찾아봐도. 네. 그래서 은행은 그냥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은행에 대해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말 깜짝 놀랄 네네. 정도로 거의 한 7, 8할? 이런 정도로 은행이 뭐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공무원이나 똑같이 왜 월급은 너희들은 많이 받냐, 그게 많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은행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을 팍 터지게 해야 서비스를 좋게 받지, 다른 업체들처럼. 네. 이거 은행이 몇 개 없으니까 서비스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아. 예,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은행 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행 수가 너무 많으면 지금 저는 지금 은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계속 하고, 투자를 네.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은행 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네. 아, 이거 어디 한 군데 약한 데가 무너지면 또 이게 또 와르륵 전이가 되면 네, 네. 나는 아무리 요 은행은 괜찮아라고 했지만은 거기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은행 수는 무조건 많으면 많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노력해 왔어요. 은행 수를 네.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그 사실은 은행은 그 저기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예.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왜냐하면은 은행이라는 거는 재발로 찾아오는 고객한테 통제가 필요하다. 가계대출만 해주고 주식 아, 주택담보대출만 해주고 뭐 조금 어려운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만 하는데 정부는 네. 은행 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어떤 법을 통해서 규정을 네.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거는 어떤 시장에도 주식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네. 모든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어떤 통제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통제를 정부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젠지를 기억해 보세요. IMF 직전에? IMF 전이잖아요. 네. IMF 전의 은행들은 정말 공공재인가 네. 역할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그 어떤 그 정치인의 철학이 그때는 또 정부들이 전부 야 기업들 설비 투자하는 거 밀어줘야 돼. 최대한 밀어주자. 한보철강 밀어줘. 기아자동차 밀어줘. 은행들이 십시일반 국민들의 예금을 가지고는 밀어준 거예요. 네. 그때 그 관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가지고 엄청 네. 그때는 은행들이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은행들은 은행이야말로 금융기관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 그냥 냅둬도 제대로 잘 그 이기심 때문에 제대로 잘 흘러가고 굴러가는 그 메커니즘을 메커니즘이 잘 통하는 것이에요. 네. 은행의 역사를 보세요. 은행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메디치 그리고 다른 은행들 한 번도 그 간치 금융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쪽으로 그 은행의 역사를 쭉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잘 없어. 그런데 다만 은행이라는 성격은 금융의 성격은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은행 해가지고 막 칭찬받기가 힘들어요. 네. 굉장히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시민들에게는 항상 쟤들은 돈놀이할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돈놀이하지 마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돈놀이하지 마라는 금지령이 없어지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성장을 했거든요. 네.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네. 그렇게 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네. 많이 그 역할을 했죠. 금융업의 네. 역할을 했죠. 네. 욕 엄청 먹었죠. 대표적인 게 그 네. 베니스상에는 샤일록도 대표적인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를 봐도 다들 샤일록은 엄청난 악인이잖아요. 네. 하지만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돈 빌려간 사람이 그 얘기에서 뭘 하죠? 배에 선박을 꾸려서 무역을 하잖아요. 네. 돈을 안 빌려주면 그 무역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유태인 너희들 미워해서 유대인 다 쫓아낸 나라가 있었잖아요. 스페인이었죠? 스페인. 예. 네. 그런 나라는 몰락을 하는 거죠. 네. 엄청난 그리고, 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욕을 먹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업이 성장하는 곳을 따라서 세계 패권은 또 이동했죠. 네덜란드, 영국, 미국. 미국의 순으로 네. 유대인들의 이동이 계속 네.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네. 금융은 그런 거예요. 마치 예전에 소잡는 백정이 네. 우리들한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욕을 먹고 그렇게 멸시를 당한 것처럼 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기가 어렵겠죠. 네. 어렵지만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팔다리만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흘러야지 모든 게 존재하듯이 네. 그 혈관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피를 통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좀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쉬운 것만 하지 않냐. 주택담보대출만 하지 않냐. 그래서 가계부채를 이렇게 막 늘려놓은 게 은행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이 비판할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은행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다. 그거를 그 가이드라인은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은행에 돈이 많이 가고 있어. 네. 은행들이 하는 일은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을 하거나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대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은행의 역할은 또 안전하게 그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대출로 돈이 가겠죠. 네. 이걸 가지고 은행 보고 야 너희들 그 예금 가지고 10년짜리 국채를 사지 왜 담보대출을 해줘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10년짜리 국채 샀다고 저렇게 망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은행의 역할이에요. 다만 그러면 그거는 정부가 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네.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돈들이 너무 은행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업은행보다는 투자금융 네. 그죠? 그 IB 투자은행 쪽으로 네. 돈이 많이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래소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네. 그거야말로 이제 나라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통로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는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아주 해주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런 기업들 은행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서 외형을 계속 키우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데 그냥 시스템은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고는 그냥 야 너는 이제 그거 그만해 너는 이제 이거 조금 더 해 이런 식으로 1대1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예를 네. 들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네. 나중에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하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주택담보대출 하지 말고 그 위험성이 있으나 신용대출 비중은 더 늘려.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주라는 얘기죠. 대신에 위험관리 니들이 해. 그걸 대신에 네가 위험관리 잘해서 번 돈은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대신에 뭐 예를 들어 3개년 평균으로 잡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나요? 그 가이드라인이 그거잖아요. 소득 대비 대출 금액 DSR 이런 그리고 거요? 자산 평가 자산 대비 DTI 그런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 규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규제를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네. 그쪽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거죠. 그런 네. 걸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네네. 하락을 했는데 그 두 가지 그 대출 규제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어땠을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빌려줬겠죠. 훨씬 버블이 커지고 예. 돈 대출을 많이 해갖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사람들이 예. 훨씬 더 많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엄청난 그런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정말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2008년도에도 우리는 맞아요. 집값 많이 오르고 랠리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긴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좀 덜했지만 집값 오른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긴 했습니다만 네. 미국 같은 거하고 유럽은 아예 그 부동산 때문에 안전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아일랜드도 나라가 망하고 뭐 나라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DTI를 관리를 했기 했었죠.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네. 그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건 건축 회사들은 건설 회사는 굉장히 비판 많이 하는 대목인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없었으면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또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아,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으면 너무 편하니까 건설업체들은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설을 하려고 달렸을 것이다. 부동산 PF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겠죠. 네. 아,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 기업들은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지금 하면 무조건 이익이네. 네. 해서는 돈 엄청난 돈들이 또 그쪽에 분양 쪽으로 몰려갔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은 훨씬 컸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이제 지금 은행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은행과 관련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도대체 은행이 하는 게 뭐냐? 은행원들 월급만 많이 받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공무원만큼만 월급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위험을 많이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금융에서 일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 네. 못하면 잘리잖아요. 못하면 잘리죠. 예, 네. 저같이 펀드 매니저 했던 분들. 이렇게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돈 많이 받네. 많이 받네. 왜 저렇게 많이 받아야 돼? 하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펀드 매니저 들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사라진 펀드 매니저 수가 더 많다. 예. 예. 그런 위험을 상당히 많이 테이크하는 직업이죠.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연봉 수준은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해외 사례 비교해 보면 연봉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은행원들 맨날 앉아서 예금 대출 뭐 이런 거 하지만은 그분들도 이제 그래도 큰 돈을 이렇게 돈을 관리를 하고 큰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숫자 하나 잘못 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는 분들 단순 업무예요 그죠 정권사에서 이거 10억만 매수해줘요. 근데 내가 10억을 매도를 해버렸어. 그 리스크 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누가 메워줘야 돼요? 지금 물어줘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물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직원들이 네. 물어줘요. 그런 네. 리스크가 항상 그런 거 한번 하면 한 달 월급 그렇죠. 네. 네. 그런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에 대한 어떻게 그 보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임금이 형성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우리나라는 근데 워낙 제대로 그 노동 가치를 인정 못하고 임금이 낮은 쪽이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중위소득이 지금 전체적인 물가에 네.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집값에 그런, 비하면 말도 없이 또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있긴 하다. 네. 네, 그렇게 뭐 생각. 그렇죠. 중위소득 값이 너무 낮아요. 집값에 비해서. 예, 예, 예. 서울의 집값을 보면 집값을 보고 중위소득을 보면 중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PIR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런데 예. 하여튼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뭐 유럽의 뭐 금융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 네. 중국의 금융인들보다도 네. 임금 수준은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의 탐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탐욕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탐욕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관의 탐욕보다는 훨씬 작다. 사실 그건 파생시장을 보면 네. 뭐 극명하게 드러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탐욕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서 다른 선진국들하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탐욕을 키우고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이쪽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제가 궁금한 준비 안 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언제는 준비했어요. 아니 그 준비하시다. 근데 그
지금 최근에 보면은 원자 시장 같은 데 보면 뭐그 예를 들어 음식료, 곡물 같은 데 보면 본질적 그 원래 시장보다 현물 시장보다 파생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원자재 시장에서가 원자재 자체 시장보다는 파생 상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코로나 때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점차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뭐 ELS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ETF 같은 게 선물 옵션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ETF까지 생기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그 금리 그 국채 가격의 변동성 큰것 중에 하나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ETF 인버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매기가 파생으로 들어와서 본질 시장을 막 흔드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세계 금융시장의 탐욕 사이즈는 본질보다 너무 커져서 부가가치 된그 파생들이 너무 커져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본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은 조금 따로 분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그걸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원자재 시장은 이번에 어떤 시장을 가도, 부동산을 가든 자본시장을 가든 원자재 시장을 가든 투기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투기 자본의 특징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할수록 그 활동성이 커지죠. 양이 커지고 힘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제가 뭐 오래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은 저는 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서 갑자기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거는 지금 지나간 시대에 인플레이션이고, 오로지 지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은 투기 자본,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게다 인플레이션이다, 현대사회의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투기 자본이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파생의 특징은 뭔가 하면 돈이 10원밖에 없는데 100원치를 그렇죠. 때리는 거죠. 충격을 줄수 있는 거니까,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가격 왜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걸 이용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 현대 사회의 인플레이션은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이 크다. 그거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통한 인플레이션만 제대로 제어가 되면 굉장히 지금 작년, 저작년 같은 그런 상황은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 갑자기 많이 올려야 되고, 그래서 온탕 냉탕식으로 해서 경제, 실물 경제가 약해지는 이런 거는 없어질 거다. 그런 걸잘 제어를 하면. 그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아, 그거는 정말 그 글래스 스티클범처럼 어떤 그런 제재가 제재, 가이드라인, 규정,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 시장 대비 그 사이즈가 파생 상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가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냥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열어놓으면 끝도 없이 이게 탐욕이 커지면서 맞아요. 나중에는 뭐 투기 시장 때문에 예를 들자면 쌀을 살수 없고 콩을 살수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지난번처럼 유가가 마이너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는 다시는 몇년 전처럼 금리 수준을 제로 금리 이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부작용이 더 커요. 너무 큰것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투기 자본 쪽으로 돈이 너무 그렇죠. 힘을 너무 키워주고 이런 거고. 자본 시장 쪽은요. 자본 시장 쪽도 물론 그런 파생 쪽으로 뭐 공매도나 인버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거의 해결책은 어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세력이 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키우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85에서 부동산 한
50, 그래도 전 세계 최고예요. 네. 한 50 정도로 줄이고 한 20% 정도의 부는 자본 시장으로 좀 가게. 이렇게 해서 자본 시장이 건강 튼튼해지면 꼬리를 못 흔들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소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금융 쪽과 은행의 힘은 좀 줄이고 네. 투자 금융 투자 쪽은 좀 느리는 쪽으로 느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네. 성장을 시켜야지 그런 파생되는 것들이 몸체를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야지 지금 꼬리는 이만하고 네. 몸집은 요만하니까 흔들리는 건데 그냥 네. 몸집을 키우는 쪽으로 그거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질문 중에 아주 그 좀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저도 그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은행권에 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드디어 은행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하나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사모펀드들의 움직임, 특별히 한국에서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은 뭐랄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있었던 주주행동 중에 과연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바로 수익하고 엑시트하고 떠날 사람들 아니겠는가? 아, 그런 걸 통해서 예. 가격을 올리고 나서 팔고 도망. 네, 팔고 도망가는. 네네. 그래서 수익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익을만을 위한 것이고 차라리 그러느니 선진국지에서 편입되고 하는 그런 거가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네. 저는 우선은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는. 전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과거 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뭐 네. 그렇기 때문에 편입돼도 상당히 네. 저는 좋다. 네. 뭐 나쁜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나쁜 건 뭐 나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다른 그런 그러니까 금융 자체도 이제 선진 그렇게 되면 온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린다? 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가 나빠질 때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해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아, 네네. 금융위기 때처럼 네. 아니면 IMF 때처럼 어떤 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 달러당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주는 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네. 경상수지적 흑자를 네. 크게 보면서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은 아직 선진국 중에서 제일 꼬봉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도 뭐 과거 일본 금융위기 때 엔화처럼 막 강해져. 세계는 위기인데 그래서 전 세계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막 강해져.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좀 키우고 그런 쪽에 조금 더 그리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선진국 지수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력이 더 보강되고 나서 가는 게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를 기다렸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난 뒤에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더 아까 말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도 좀 더 많이 사고 기업들도 좀 많이 산 후에 저평가된 네. 것들을 네. 이렇게 지금 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한 후에 지수가 편입되면 그러면 우리 부의 효과가 좋아지니까. 사실 IMF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떼돈을 벌어갔습니다. 그거 저는 가슴 아픈 거죠. 네. 우리가 쌀 때 외국인들 사서 이렇게 뺏어가는 거 보면 네. 예, 좀
원금의 몇 배를 지금 빼갔을걸요? 예. 2000년도, 98년, 99년도에 기업들 망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똥값 돼가지고 있을 때 네. 외국인들이 그때 지분율이 40%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네네.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걷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가 넘는 지분이니까 도대체 네. 네, 얼마를 정말 수익을 네. 낸 건지 모릅니다. 네. 네. 그 있고 또 질문이 또 하나. 네. 그러니까 주주행동주의가 아, 예, 예. 결국은 그냥 잠깐 치고 빠지기가 되면 소액주주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 자, 그 주주행동주의가 가격을 목적으로 한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주주행동주의는 가치를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배당도 더 주고 이런 쪽을 해서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좀 높여.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뭐 돈 때려 넣어서 갑자기 뭐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갑자기 가격만 올려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회사가 좋아지는 쪽으로 주주들한테 좋아지는 쪽으로 변신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 회사는 가치가 좋아진 거잖아요. 다른 소액 주주들한테도 또 매력적으로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액 주주들이 팔고 뭐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꾸 가격을 생각해서 그런데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가치 자체가 네. 재평가 받게 되고 더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가게 네.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좋은 거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도망가고 뭐 하더라도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저희에 와서 대담을 했는데 네.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이 회사에 개선할 거리가 있는 회사를 타겟팅한다. 네. 네. 이 회사가 그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보고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걸 개선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회사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네. 나올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주주행동주의 네. 대부분이 네.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요구를 하지. 갑자기 네. 뭐.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작년에 은행권의 이자 수익이 너무나 크다. 우리 전체 상장회사 기업 실적에 비하면 네. 은행 이자가, 은행 수익이 너무 크고 그 중에 상당 부분 이자 수익인데 이건 정말 고리대금업 아니냐. 네. 라는 그 이게 시장 경제 법칙이 뭐가 맞냐 이게. 저도 이거 어디서 이거 들었어요. 우리 이게 뭐 작년 한 해 동안 네. 금융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뭐 한 50조 된다. 근데 상장사 우리나라 상장사의 한 전체 순이익이 네. 200조인데 4분의 네. 1이다. 예, 예.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네, 네, 그렇죠. 여기에서 함정이 한 몇 개가 보여요.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큰 게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정말 의사결정이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잘 추려내고, 네. 그 인포메이션 안에서도 팩트를 잘 또 추려내야 돼요. 팩트가 아닌 것들도 많으니까, 그걸 네.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하면서 자꾸 키워야 되겠죠. 네. 키우고. 근데 팩트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팩트 안에 트루스를 찾아야 돼요. 네. 트루스 찾아요. 아까 말한 이자 수익 50조. 네. 팩트죠. 네. 팩트겠죠. 나는 확인 안 해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장사의 순이익, 뭐 한 200조. 200조, 그렇죠. 네. 팩트죠. 네. 근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보면, 트루스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예. 진실은 뭐냐 하면, 그걸 비교를 하려면, 상장사 순이익과, 그 다음에 은행 순이익과 비교를 해야죠. 네. 이자 수익은 어떤 건가 하면, 기업의,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 그러니까 매출하고 같은 거예요. 예, 매출에서 그 매출 원가 뺀 첫 번째 이익, 영업이익 예. 전의 이익. 예. 네. 다들 100만원씩 팔아가지고 그냥, 근데 순이익은 1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일단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작년 4대 지주. 예. 뭐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이죠. 네. 아마 순이익 합쳐보면 한 15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5조와
한 200조, 190조 뭐 이렇게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네. 저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의 순이익은 비중이 오히려 조금 더 커져야 된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지금 이제 선진국의 꼬봉에서 자꾸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금융이 커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금융이 커져야지 네네. 그 나라가 계속 그 선진국 지금 순위를 올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더 커져야 된다. 비중이.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은행은 이익을 내면 안 돼. 아니요. 네. 아니에요. 지금 그 보면 산업 독점 자본주의를 다음의 단계가 우리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요. 산업 독점 다음이 금융 독점 자본주의, 네. 그다음에 정보 독점 자본주의.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선진국 미국 금융의 힘으로 네. 금융의 힘으로 지금 패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서 지금 계속 뒤처지지 않으려면 금융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그 이익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네. 조금 더 우리나라 금융은 더 탐욕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탐욕이 적어요. 아, 오히려. 네, 네, 네. 참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은행 이야기를 하면 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위소득과 그 은행권의 그 소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업은 더 발전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또 은행의 어떤 신용 분석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금을 차주 분석 능력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늘려서 그래, 예, 적극적으로 네. 사회 곳곳에 돈을 뿌려줄 수 있을 때 사고가 네. 안 나면서 사고 돈을 뿌려줄 수 있다면 사회가 정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자면 뭐 대학에 들어올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아무것도 자본이 없어. 근데 그거를 쫙 보고 무슨 투시안이 있어갖고 얘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걔네들한테 우리가 자본을 준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역량을 가진 금융인들을 자꾸 키워야 되고 예. 그런 금융인들한테 더 많은 그 베네핏을 줘야 되고 그래야지 예. 그 역량도 커지고 산업도 커지고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그 구독자분들의 질문해 주셨던 것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은행권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이렇게 함께 그 좀 어우러서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또 궁금하시고 금융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우리 서준식 교수님은 투자에도 전문가지만 특별히 금융 투자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쉽게 설명을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 투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금융과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음번 월간 서준식 시간에 이렇게 질문 드리고 또 답변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제가 네. 댓글을 네. 지금 이제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질문을 하면 이제 하고 네. 근데 그 댓글 중에 케인즈에 네. 좀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 들고 오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도움이 네. 많이 됐는데 가까이 예, 케인즈를 위한 변명. 네. 요 책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너무 왜냐면 너무 일반 이론을 보시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는 네. 전 세 권이나 갖고 있더라고, 집에. 안 읽고 사기만 해. 독해가 안 돼요. 독해가 안 되는데, 네. 그거를 상당히 잘 풀어서 괜찮은 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절판됐더라고요. 아, 네. 절판이 돼서 아마 중고로 어떻게 구하든지, 네. 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케인즈에 대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냥 뭐 번역본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뭐 케인즈의 뭐 이런 것 정도 있고 예. 뭐 깜짝 놀랐는데 예. 예. 그걸 보면서 한국의 경제의 그
불모성? 뭐 이런 걸 좀 네. 진짜 많이 느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저도 그래서 한 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케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평전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근데 좀 많이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거 아니면? 어렵지는 않은데 두꺼워. 예. 읽다가 지쳐. 아,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두꺼워. 거의 벽돌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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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근데 그 책은 재미는 있었는데. 예.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금융에 대한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부실화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금융 전문가이신 우리 서준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금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담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